흘렸어요, 이거. 빼콤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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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밑에서 받치는 거야. 지지대처럼. 이렇게,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밑에서 받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리는 머리들을. 자, 위로 하나. 위로 하나 핀을 찌를게요. 원장님들. 자, U자 핀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U자 핀 쓰셔도 돼요. 써서 여기에 또 힘이 생겨요. 양을 힘을 위로 위로 해서 했는데 그럼 여기다가 또 한 번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향해야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잡고 아래로 잡고 내려가네요, 머리가. 방향성. 볼륨감 다 있네요. 자, 이렇게 그냥 하나 놓을게요. 핀 지르셔도 돼요. 핀 지르셔도 돼요. 그냥 핀을 찌르면 얘가 훅 무너지죠. 빼꼼이 없으니까. 빼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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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로 하셔서. 또 하나 유자핀으로 뿌리다가 콕 박으세요. 이렇게 콕 박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하면 또 떠버려요 위로. 그쵸? 근데 부풀림을 좀 더 크게 갖고 싶으면 밑에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밑에 머리카락이 또 이렇게 겹쳐질 거니까. 근데 여기 이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 여기 에스컬 늘려서 해놓은 이 에스컬 장식머리에 얘하고의 공간이 생겨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부위에게 등머리를 대고, 요 등머리를 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풀림과 볼륨감. 볼륨감을 동시에. 꽃잎처럼. 요런 느낌. 이렇게,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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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하시면 빼콤을 밑에서 하시면 제가 머리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방향성이 뿌리의 파워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핀 하나 찌르시고 놓고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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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막 아래로 가라고 막 밀어내요. 왁스 쓰셔도 돼요. 스프레이 쓰셔도 돼요. 근데 숱이 지금 이렇게 끝머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숱이 얘네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원장님들께 잘 캐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욕심도 많아. 이 세 개를 다 한 번에 교정하려니까. 이렇게 스프레이 다 이용하셔도 돼요. 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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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위로 가야 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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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무조건 위로 보내세요. 유자핀 그래서 위로 방향 돌려놓고 내려가라 내려가라 또 하세요. 실컷 올려놓고 말고 내려가라고 하죠. 자, 방향 돌려놓고 내려가 내려가 이렇게. 내려갈 땐 위에서 빼콤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면 하시고자 하면은 스프레이와 왁스 좀 사용하셔도 돼요. 네. 위로 위로 덩어리가 커야 돼요. 이렇게 여러 쪼가리가 나더라도 여기 옆에보다는 덩어리가 이렇게 뭉치는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크게. 아니면 굉장히 뭐랄까 산만해 보여요. 자칫하면 질서라기보단 너무 모양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다 보면 너무 떡칠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 손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돼요. 자, 자 이렇게 중간에 꽂아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원장님들 편한 대로 내 멋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스타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홈으로 넣어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치게 해줘도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꾸 뭐가 떨어져. 이 아이들을 꽃잎처럼 쫙 펴서 이렇게 이동해도 돼요. 이거는 내 손에 익숙해진 그 제감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이 아이들을 꽃잎처럼 더 만들어요. 꽃잎처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조만간 대회작이나 이런 작품성이 굉장히 높은 플라워 업 스타일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도 원장님들도 저건 어떻게 하지?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내가 알고 못하는 거와 또 못해서 못하는 거하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글쎄요.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밴드에서만큼은 제가 권은영 업스타일, 실전 업스타일 밴드에서만큼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필요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들이 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에서 열 분까지 전부 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자료 공유도 돼요. 네, 자료 공유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떤 영상이든 그리고 강의를 좀 많이 들어요. 강의 같은 거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보여요. 네,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한테 어떤 분의 유튜브든 간에 어떤 분의 영상이든 간에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더만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본인들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못하고 왜 그렇게 평가하실 것 같은 본인 거 올려서 본인들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저는 다른 분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또한 굉장하게 노력하고 그만한 노하우를 쌓을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물론 올렸으니까 평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상처되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저 사람 시간 내서 지 잘났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서로 공유하자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헛되들 필요는 말이 또 옆으로 샜죠. 그래요. 제가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옆으로 막 가요. 말이 안 그래야 되는데 저도 헐뜯는 거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왜 그랬냐 똑같은 거. 저도 그 사람들과 같은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 별 차이점은 없어.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내네 진짜 참내 참내 이런 것도 정석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이 자리에 끼어 맞힐 것 같으면 이게 끼어 맞춰서 이쁘면 돼요. 이쁘면 돼요. 내가 손님이 이런 스타일로 해서 뒤로 하이 양감을 해달라 했다 멋졌다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어울리면 돼. 그 사람한테 너무 잘 어울리면 돼. 너무 잘 어울리면 네. 너무 잘 어울리면 성공한 거예요. 그 나 업스타일 이쁘게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원장님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해가지고 손님한테 잘 어울리면은 된 거래요. 스승님이자 선생님이자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네. 돈 주고 배우지나 돈을 받으면서 교육을 공급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죠? 네. 참. 얼마나 복댕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그 교육 못 받아서 막 제가 원망 다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런 교육도 못 받아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돼 이랬었는데 진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진짜 항상 비난만 하고 살았잖아. 근데 이렇게 복이 많았던 거를 많았다라는 거를 다 해먹어서
알게 됐어요. 나이 먹어서. 요즘 교육 시대잖아요. 전부 다 교육, 돈 아니면 교육, 교육도 못 받아. 요즘에는. 예. 진짜 돈 10원도 없으면 안 돼. 다 돈이야. 하물며, 하물며 버스 10원 부족하면은. 안 태워줘요. 기사가 안 태워준 게 아니라 기계가 거부해요. 기계가. 시대가 그래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원장님 회수권 토큰 이런 거 가지고 차 타보신 적 있죠? 한 4, 50대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저 진짜 그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집이 좀 산골짜기라 차를 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저 돈이 얼마가 부족한데 저 그냥 다음에 드릴게 이거 저 태워주시면 안 돼 집에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기사님이 그냥 타라 그러고 그 나머지 돈 부족한 것도 안 받으셔 그랬던 적이 있어요 회수권 잊어버렸고 아니면 비 맞아서 막 그랬었어요 그런 그 정이 그 따뜻함이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많이 없다고도 아니 그런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그런 교육기관도 있을 건데 정말 따뜻한 분도 있으실 건데 제가 뭐 다 이렇게 좋다 이건 아닌데 그런 분도 있지 않나 정말 교육에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 있어요 정말 안 되는 분 뭐 내가 벌면서 돈이 안 된다 이거하고는 다르고 돈이 있지만 뭐 내가 가장이거나 미용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면 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정말 재주는 있는데 복이 없는 거지 복이 없다 지금의 복이 없는 거지 노력하면 복은 와요 힘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응용편을 제가 찍었어요 네, 오늘 어떠셨는가 너무 많아서 원장님 좀 버겁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작은 구슬 같은 거 꽂아주시면 예뻐요 잠시만요 제가 준비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구슬을 가져왔어요 우리 원장님들 잘 아시죠? 네, 저는 이렇게 유자핀 젤로 큰 거예요. 지금 구슬 한 10개 정도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만들었어요. 뭐 한 개씩 꽂아서 하셔도 되는데, 이쁜만아? 엄마나? 진짜 엄마나. 잘 굴러가네요. 다른 거 아셔도 돼요.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원장님들. 아시죠? 꼭 이거 아니어도 된다는 거. 그냥 하다 보니까 한번 이거 끼워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끼워보고 싶어서. 하나가 굴러갔어요. 잠시만요. 유자핀으로 꽂아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 하나 더 꽂아주셔도 예쁘죠. 이렇게 해서 마감을 이렇게 해주셔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 들면 조금 더 올려주셔도 이렇게 유자핀으로 이렇게 속에다 이렇게
살짝 걸어서 쭉 올리셔서 쭉 들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좀 불룩해지고 이런 느낌 있죠. 여기 또 밑에도 너무 불룩하다 그럼 약간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뜬다 하면 U자핀을 꽃대 수직으로 꽃대 살짝 틀어서 그래야 핀이 고객님이 하루종일 머리를 흔들어도 빠지지 않아요.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주저앉아요. 자, 눌러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살짝만 틀어서 쭉 꽂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식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전체적으로 비례가 맞게끔 부풀어 오르는 거 형태 모든 게 비례적으로 맞게끔 내가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데도 이렇게 보완해 주시고 조금 허점이 많이 보이네. 항상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조금 더 예쁘게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얼른 마무리하고 저 우리 남편 밥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머리 교정한 거 이제 안 알려드릴게요. U자핀으로 하셔도 되고요. U자핀의 형태는 크게 나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온니핀이라 그래요. U자핀은 맞아요. U자핀인데 온니핀이라고 하고요. 요것도 온니핀의 일종인데 핀셋 U자핀이라고 그러죠. 요건 U자핀하고 사람들이 온니핀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건데 그죠? 몰라 어떤 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끝에 이렇게 휘어서 쓰는 경우는 좀 드려요. 이렇게 휘어서 쓰진 않아요. 머리 뺄 때 굉장히 아파 죽어요. 진짜 죽어요 아파서. 근데 이 아이를 쓰실 때는 한 2, 3mm 정도 이렇게 낚싯바늘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런데. 간단하게 쓰기도 하고, 또, 요런 머리 보시면, 이 안쪽에서, 이 아이, 안 보이죠? 잘,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여기, 요 날개, 곡선,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요 아이를 이렇게 호침, 시침, 아니, 호침이 아니라 시침 뜬다 그러죠? 시침 뜨듯이 쭉 밀어넣. 근데 이 아이만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이 바닥에 있는 애도 이렇게 홈질하듯이 이렇게 하나 걸고 밑에서 바닥 요 아이 요 머리 지금 에스컬 밑에 바닥에 있는 아이를 하나 걸고 또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하나 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자 여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데는 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하시면 하셔도 돼요. 단 걸어서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아까 위에서 했는데요 여기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낚싯바늘 형태로 바닥에 있는 애를 걸어야 되니까 그래야 여기 바닥에 있는 애를 이렇게 탁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탁 걸리죠. 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하면 빠져요. 흘러내려. 그래서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리 형태. 왜? 밑에서, 요 밑에 방향에서 걔야, 얘한테 이렇게 탁 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서 이렇게 하나 더 걸고, 밑에 바닥 하나 잡고,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해서, 그 바닥에 베이스, 바닥에 깔린 애한테 이렇게 거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핀을 다 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위에도, 그러니까 위에 머리, 이 아이가 짱짱하게 잡고 있으면 흘러내리진 않아. 근데 얘네들이 날아다녀. 얘네들이
안쪽에서 해서 밑에 바닥 하나 또 이렇게 돌려서 바닥 하나 이렇게 이렇게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안 날아다녀요. 어. 옷잎이는 유자핀이나 유자핀 큰 핀보다는 작은 소자 유자를 쓰시는 게 더 예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핀을 마감하시고 스프레이 뿌리셔서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꽂아서 이렇게 하셔도 예쁘죠. 이렇게 이런 느낌도 예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이거를 장식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그죠? 앞머리 부분 마감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일자핀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항상 방향이 주둥이 쪽이 이렇게 벌려진 주둥이 쪽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아이는 아니에요. 옷잎핀이에요. 옷잎핀 제일 작은 진짜 바늘보다 작은 애예요.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작아요. 이 아이예요. 큰 걸로 하면 무거워요. 무게가 더 얹어져요. 중간에 꽂으셔도 돼요. 중간에 넣을 때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면적이 크니까 면적이 크니까 이렇게 해서 딱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있으면 사용이 좀 다른 거죠. 사용감이 이런 건 눈에 띄지 않아요. 잘 가서 이렇게 막 구대보지 않는 이상 또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잘 이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머리 꽂아서 이렇게 놓으시면 약 이렇게 바람 불러도 되게 안 움직여. 예, 굉장히 무게도 있잖아요. 이 아이만의 무게도 다 잡아줘요. 앞머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아까 스프레이 교정을 했잖아요. 뿌리고 하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고 혹여나 스프레이를 좀 너무 강한 거 쓰셔갖고 중간에 자국이 났다면 살살 그렇게 이런 데는 이제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살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런 데 이제 결감 물결 결감에 이런 곡선을 가지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 유자핀을 홈을 잡고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홈을 잡아서 그래서 유자핀으로 이렇게 다 세우세요. 요리 얘네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디테일하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웬만한 정성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웬만한 정성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세워야 돼요. 이렇게 결감을 다 세워요. 하나하나 다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스프레이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정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이제 뭐 요런 데, 뒷머리도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영상이 길었고요. 몇 회, 여러 지금 카트를 찍었는데, 카트 이렇게 돌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소스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주요, 자주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또 봬요. 아이고 영상 끝나니까 좀 아쉽다. 또 봬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